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대충 그려도 잘 그려 보이는 방법과 적게 그렸는데 많이 그려 보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블 히어로인 스파이더맨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다 그린다고 해서 잘 그린 그림,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얍실한 묘사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만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빌딩을 내려다 본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헬기장과 옥상 난간, 벽면 디테일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동그라미에서 멀어질수록 대충 그려줍니다. 오늘 그릴 스파이더맨에서 대가리 부분, 머리 위쪽 이 부분만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스파이더맨 수트에 구멍이 좀 많습니다. 구멍의 모양은 육각형입니다. 이마 쪽 부분만 정확한 육각형으로 안쪽 명암까지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동그라미로 대충대충 그려줍니다. 동그라미의 명암도 분위기만 내서 대충 그려줍니다. 저 많은 육각형 뽕뽕 구멍을 다 그리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대충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밝고 어두운 경계 부분만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육각형의 기둥이 이렇게 들루고 있다고 할 때 제일 어두운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역광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육각 기둥이 디비자고 있을 때 이렇게 모서리로 놓여 있을 수가 없죠. 삼각형 받침대를 하나 받쳐두겠습니다. 어릴 때 서울 사는 사촌이 놀러 왔었는데 야, 불 끄고 빨리 디비자라 라고 말했더만 디비자가 뭐야?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촌이 지금은 캐나다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다 캐려고 캐나다에. 헐.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1번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 옆면이 어두울 경우 밝고 어둠이 만나는 이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는 대상의 라벨이나 특징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병을 예로 들면 이렇게 라벨이 있죠. 라벨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소주병의 전체 형태가 이상해지지만 라벨을 정확하게 드로잉하면 소주병의 둥근 형태가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라벨의 글자나 문양도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위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병뚜껑 부분도 중요하고 꺾이는 어깨 부분, 아래쪽 바닥 부분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많이 묘사해야 하는 부분은 라벨 주변입니다. 스파이더맨을 그릴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은 눈가리 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고에 해당하는 중요 부분은 찌찌 가운데 있는 거미 문양이 되겠죠. 이 두 부분하고 그 주변을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이 만나는 부분을 강하고 선명하게 하면서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2반 3반이 아닌 일반적으로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하고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색 대비가 강하고 선명하게 묘사하면 됩니다. 1번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육면체를 그린다고 할 때 그림 전체에서 가장 강한 색과 가장 밝은 색이 나오는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의 색 대비가 제일 강합니다. 이 부분을 강하고 선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인물을 예로 들면 얼굴에서는 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가장 강한 검정색과 가장 밝은 흰색을 사용해서 선명하고 강하게 묘사해 주면 얼굴 전체가 생동감 있게 확 살아나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나머지는 조금 대충 묘사해주면
과장과 생략이라는 효과를 주면서 그림 전체를 사실적이고 엄청 많이 묘사한 것 같은 효과를 줘서 그림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스파이더맨 수트의 거미줄 문양 라인도 라인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묘사되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약간 지저분하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대했을 때도 깔끔하게 보이게 그릴 수는 있지만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선명하거나 깔끔하지 않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깔끔해 보이도록 그리는 게 효율적이고 그림의 느낌도 회화적이고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충 그려도 잘 그려 보이는 과장과 생략 기법을 사용해서 스파이더맨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리는 스파이더맨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토비 맥과이어나 톰 홀랜드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앤드류 가필드와 엠마 스톤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평가가 좋지 않은 편인데 제 기준에서는 원작에 충실하면서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골라서 그리려고 보니까 수트에 그릴 게 너무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땅구멍인지 바람구멍인지 뭔 놈이 구멍이 이렇게 많은지. 톰 홀랜드의 수트는 이 정도는 아닌데 유난히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많은 구멍을 일일이 사진과 똑같이 다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조해야 될 부분만 제대로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정말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다고 해도 노가다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트 연락에 그린 날에는 잔다고 누워서 눈 감으면 스파이더맨 수트의 구멍이 눈에 어른거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스파이더맨 그릴 거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보다는 톰 홀랜드의 수트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그나마 그리기 수월합니다. 눈 테두리 부분을 진하게 강조해서 그립니다. 눈에 비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주변의 도시 풍경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전부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느낌 살아있게 정확하게 그려주고 나머지는 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육각형 모양을 잡고 구멍 안쪽 명암까지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찰필로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광택을 살려줍니다. 구멍 뽕뽕을 대충 동그라미로 그릴 때 투시를 생각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동그라미를 타원이 되게 그려줍니다. 스파이더맨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맥도날드에서 파이를 시켰는데 파이가 너무 작으면 파이더맨. 친구들과 온천여행과 남자친구 어느 쪽이든 선택할 때 스파이더맨. 어떤 남자를 따라다니며 염탐할 때 스파이더맨. 너무 억지 콩글리시라서 죄송합니다. 예전엔 정말 유치한 콩글리시 가지고 장난 많이 쳤었죠. I can can. 나는 통조림을 딸 수 있다. I'm fine and you. 나는 파인애플. N은 you. How do you do? 당신의 유두는 어떻습?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끝도 없이 그립니다.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고 육각형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히어로 중에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아이언맨과 토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드물게 타노스를 좋아하는 또라이. 타노스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본 TV 드라마 영향인지 스파이더맨과 헐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스파이더맨 보려고 일찍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 원래 제목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니콜라스 해몬드라는 배우가 스파이더맨 역을 맡았는데 지금은 어느새 70이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헐크 드라마에서 두 얼굴 역은 빌 빅스비, 사나이 역은 박사 역할은 빌 빅스비, 헐크 역은 미스터 유니버스인 루 페리그노가 연기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드라마인데
루 페리그노가 어벤져스와 토르에서 헐크의 목소리 연기를 하고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는 헐크 목소리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 카메오 출연을 해서 저처럼 예전에 드라마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옛날 생각도 나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거미줄을 그려줍니다. 거미줄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데 세로줄은 점성이 없고 가로줄에만 점성이 있어서 가로줄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로잉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조정석이죠. 이상으로 스파이더맨을 그려보면서 과장과 생략을 이용해서 대충 그려도 잘 그려 보이는 방법과 적게 그렸는데 많이 그려 보이는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